안녕하세요. 데뷔 프로듀서 최지영입니다. 3년 같은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영화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좋으셨다면 좋은 후기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 데뷔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데뷔 감독 이원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소중한 휴일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영화는 그 코로나 터지던 그 해에 되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첫날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그, 전혜웅 역할을 맡았던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20만 년 만에, 예, 마스크를 벗은 관객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시죠? 예. 네. 그, 예전에도 그 마스크 끼고 극장에 오셨었잖아요. 그죠? 예. 뭐 개인 위생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도 마스크를 벗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 아니시죠? 예, 재밌게 보셨으면은 각종 포털 사이트 평점 10점을 좀, 예, 재미없다 생각하시면 그래도 10점을 예. 그래도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정말 104주년 3.1절날 뜻깊게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영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극장이 또 영화계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영화를 계기로 다시 극장이 활기를 찾고 영화가 많은 대중들의 다시 사랑을 받는 그런 시작이 저희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영화 그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영화가 잘 돼서 저희 다음에 이어지는 한국 영화들이 또 더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 무열 씨가 못 왔어요. 그 해외 촬영 중이거든요. 그 무열 씨는 주말부터 무대 인사를 할 겁니다. 무열 씨 괜찮았죠? 네. 장난 아니죠? 네. 네. 아, 오고 싶었는데 제가 촬영 때 못 왔어요. 무열 씨 대신해서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이 대신 참석한 광명대발 정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아모 역할을 맡은 원현준입니다. 아. 겸 첫날인데 이런 시간부터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니까 가셔가지고 또 저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데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첫날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저희도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데뷔 굿즈입니다. 굿즈. 잠시만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아니, 기억해 줄 수 없어요. 아니, 혼자 오신 분. 왕복 6시간이에요. 본인이 가장 어리다고 생각하죠. 저요! 몇 살이에요?
몇 살? 거기 어 거기 16살 여기 배 안에 애기 있어요. 저 어쨌든 아 감사드립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유 예. 아유 충전하십시오. 아니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네. 아 역시 예 충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 웃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SNS 이런 거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이게 이제는 여러분 영화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희 어르신들이신데 부산에서 오셨다는데 사진을 찍자 그런데 아. 사진 작동이 그냥 서투로 보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너를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네, 저희 아빠 영광 받아오셨어요.